쓰지 마. 아니 아니 아니. 맞죠? 응. 발도 맞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03년생 이재환, 05년생 임지윤, 18살 김봉, 19살 김재혁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몸을 좀 잘 쓰시는 편이에요? 네. 어우 당연하죠. 호. 춤추는 사람이니까 제가 한 유연성 하거든요. 초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 다닐 때까지만 좋았는데 몸이 이게 뻣뻣해지면서 나이가 먹다 보니 잘 안 되네요. 팔을 이렇게요? 여기서 이 상태로 앞으로 쓰면 된다. 이거 이건 쉬운데요? 어? 되는데요? 뭐야 이게? 자신감을 얻었어. 그렇지 그 정도. 정수리 대봐 정수리. 냥. 어? 되는데? 아니 뭐야 이거. 내가 안 될 수도 있겠다. 그럴 수도 있는 거야. 머리 봐. 머리 정수리. 되는데? 고민도 성공. 되는데요? 뭐야, 왜 했는데? 나 안 될 줄 알아. 제가 먼저 해볼게요. 이렇게 발끝을 세워야 돼. 발끝 높이면 안 되고 발끝을 이렇게 세워야 돼. 팔꿈치랑 무릎을 붙여야 돼. 두 손을 모으고 여기 사이에 턱을 집어넣고 손을 여기 닿으면 안 돼, 얼굴이. 그 상태에서 무릎 보고 여기 사이에 턱을 이렇게 돼야 돼. 그리고 손을 뒤집. 뒤집. 조심해. 되는데요? 맞죠? 어. 발도 맞아요? 네. 이거 아니에요? 이거 아니에요? 이제 오빠 차례. 저도 이거 할 수 있죠. 어. 하나, 둘. 호야! 이번에는 예, 무게 중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남자의 무게는 어깨로 가는 것 같았어요. 여자는 살짝 골반 쪽.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저도 아파요. 근데 약간 이렇게 뒤 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무게 주세요.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? 사실 여기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난 여기가 이 골반이 안 벌어져요. 헐. 저 집에서 저러거든요. 냥. 힘들진 않아요? 오. 아, 신기하다. 제 옆이가 이상한 거 아닐까 정말? 맞아요 이거. 어렵지 않아요 제 옆이? 괜찮았어요. 아 진짜? 고민 힘들었잖아. 이게 진짜. 어, 제법 되는데? 와우! 기능을 찾은 것 같은데? 진짜 기괴하다, 뒤에서. 저 어때요? 위까지 올렸는데? 오, 몸이가 더 높아요. 기능을 찾은 것 같아요. 됩니다, 저. 편해요? 도와줄게. 자! 아, 더 올려, 더. 더 올려? 아, 됐어. 이 정도 됐지 않아요? 됐죠. 됐어. 아. 아니요, 돼요. 아니, 오빠 근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? 이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. 오늘은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되는 자세를 해보았는데요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